중반에는 오퍼스 착용하시고 후반전에는 이제 저 머큐리얼 네. 신으셨나요? 그 이유가 있었는지. 뭐 일단 제가 주로 신는 축구화는 뭐 마지스타인데 제가 그날 또 더웠잖아요. 아무래도 우한이 많이 덥고 그래가지고 몸이 좀 많이 무거워가지고 전반에는 이걸 신고 뛰었는데 워낙 몸이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축구화를 신기 위해서 베이퍼를 신었는데 좀 더 그나마 그래도 베이퍼를 신었을 때는 좀 더 몸이 가벼운 느낌이 많이 받아가지고 항상 그 이후로 항상 몸이 전반에 뛰고 무거운 때는 후반전에는 베이퍼로 갈아신는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아요. 어떤 거? 일단 편안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착용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가 미드필드이기 때문에 공을 좀 간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왜냐면 마지스타를 신었을 때 가장 볼이 잘 붙고 또 간수하는 게 제가 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많이 신는 편이고 베이퍼는 아무래도 좀 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몸이 무거울 때 좀 많이 신는 편인데 이 베이퍼가 가볍게 최고 가벼운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주 신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베이퍼인 것 같아요. 지금 베이퍼가 저희가 근데 감독님께서 조금 아무래도 그게 베이퍼가 좀 위험성이 있고 좀 아무래도 이게 가죽이 인조가죽이라서 미끄러운 부분이 많은데 제가 그걸 자주 신는 거는 아무래도 착용감도 깍주는 게 있어가지고 좀 느낌이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몸이 좀 더 이렇게 뛸 때 그런 게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수원전에서 볼을 넣었을 때 베이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귀여운 부분이